수산물 양식장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물고기 생육을 위한 약물 주입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양식업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시스템은 환경보호는 물론 비용 절감과 물고기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수산물 양식장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쓰고 다시 방류하는 기존의 유수식 양식장과 달리 이곳은 지하 해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끌어올린 지하 해수는 버리지 않고 계속 씁니다. 양식장에 물을 순환시키면서 6단계의 물리적 여과와 생물학적 여과를 거치는 첨단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치어나 성어 생육에 최적화된 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약물 주사나 약품 투입도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들의 폐사율은 감소했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향상됐습니다. 광어 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 수조입니다. 지하 해수를 순환시키는 장치 덕분에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러워진 물을 다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양식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오는 데 드는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산업부 ATC 플러스 R&D 과제 수행 기업인 글로비트는 보급형 순환 여과 시스템을 개발해 오랜 기간 실증을 거친 후 실제 양식장에 적용했습니다. 글로비트의 자회사인 우리 그 첨단 수산에 1년 넘게 벌써 테스트를 했고 실증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증한 그 결과로 우리 넙치 생산량을 굉장히 증가시켰고 그리고 폐사율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식 산업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비트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순환 여과 시스템의 자동화 기술도 확보한 상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식 산업과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만큼 앞으로는 스마트 양식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급이와 사육수의 원격 관리는 물론 양식장 통합 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양식 플랫폼과 함께 양식장 수탁 운영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세계 양식 수산물 시장은 오는 2030년 3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까다롭기로 유명한 양식장 운영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만 봐도 글로비트가 이 시장에서 분명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오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양식업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제품을 현장에 적용해서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검증을 완료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글로비트의 라스비트는 이미 양식 현장에서 그 넙치 치어부터 성어 출하까지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다른 경쟁 제품과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다를 키우는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기존 재래식 양식장을 첨단 기업형 양식장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우리 기업이 전체 수산물 양식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